다음 달 말 남북 정상회담 사전 준비에도 속도가 붙었습니다. 오는 29일 조명균 통일부 장관이 판문점에서 북한 고위급 대표와 만나기로 확정됐습니다. 임상범 기자입니다. 북한이 오늘 오전 판문점 연락 채널을 통해 오는 29일 판문점 북측 지역 통일각에서 남북 고위급 회담을 열자는 우리 측 제안에 동의해 왔습니다. 북한은 리선권 조국 평화통일위원회 위원장을 단장으로 3명의 대표단을 내보내고 우리 측은 조명균 통일부 장관을 단장으로 청와대와 국가정보원에서 각각 1명씩 모두 3명으로 대표단을 꾸립니다. 29일 회담에서 남북 대표단은 다음 달 말 판문점 남측 지역 평화의 집에서 열기로 한 정상회담의 구체적인 일정과 의제 등을 논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반도 비핵화, 획기적인 군사적 긴장 완화를 포함한 항구적인 평화 정착, 그리고 남북관계의 새롭고 담대한 진전을 위한 의제에 집중해서 준비해 가기로 하였습니다. 이번 정상회담은 하루 일정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조명균 장관은 문재인 대통령 임기 중에 이런 형태의 정상회담을 여러 번 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북한 체제 안전보장과 경제협력 같은 난제들을 한꺼번에 타결하려고 욕심내기보다는 대화 모멘텀을 살려가며 단계적으로 풀어가겠다는 의지를 밝힌 겁니다. SBS 임상범입니다.